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양여자대학교 홍보대사 강지원. 미래를 품고 세계를 여는 한양여자대학교에 유학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 한양여자대학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는 1974년 개교한 이래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과 교수진들을 갖추고 산업계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여성 전문 인력들을 배출한 명문 교육기관으로 성장했으며 정부, 교육부, 국제교육원 등 여러 기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서 인증을 받아 우수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한양여자대학교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당연히 장학금이나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한양여자대학교에선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학 대상의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성공적인 유학생활에 대한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1:1 진로 상담, 자기소개서 피드백, 면접 시뮬레이션 등 맞춤형으로 필요한 교육들을 제공하고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베트남 한인 기업 취업을 위한 미팅과 강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 문화 체험입니다. 학과의 정규 수업 이외에도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와 학과에 대한 소속감과 교우애를 고취시키기 위한 단체 활동으로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일 혹은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은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마련한 김치 만들기 행사에서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버무리며 직접 만든 김치를 들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처음 입학할 때는 신입생들 OT 및 환영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만나 서로 인사를 하고 맛있는 피자를 먹으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설명을 들었네요. 이 사진들은 외국인 유학생 중 본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보내준 사진들입니다.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낸 한양여자대학교 교정에서 찍은 사진들로 졸업생들의 한양여대를 향한 열정과 애정이 가득 묻어나네요. 네, 저는 정부 조정 사학 제도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을 통해 한양여자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기도 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볼 수 있어서 제가 원했던 학교에 딱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에서 호텔 경영과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이 실무 위주의 교육 체계가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관광지의 다양한 분야, 숙박업, 교동업, 여행업을 배울 수 있고 세계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제가 한양여자대학교에서 호텔 관광과를 선택했습니다. 학교가 서울에 있어서 교통이 참 편리해요. 그리고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학위 취득도 가능하고 그리고 해외 교류 프로그램들도 참 많습니다. 호텔, 관광, 레저 등 서비스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한양여자대학교를 꼭 지원해보세요. 한양여자대학교에서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